성격이고. 가족 안에서 서로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이 있어서 그리고 소속감도 느끼고 나는 따뜻한 돌봄을 받는다는 그런 신뢰에서 오는 그 자신감, 그 자신감이 있어야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거를 참을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돼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이름. 당연해서 잊고 살았던 가족의 존재를 되찾은 하루였다. 가족들을 만난 이후 치유의 펜션은 활기를 되찾았다. 정선 씨는 몇 번 구토를 했지만 거의 매일 정상적인 식사를 해내고 있고 혜진 씨는 수시로 찾아오는 공황을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갔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는 습관처럼 자리 잡아 증상을 치유하기 시작했고 강석필 씨는 공황으로 인해 회피했던 일들을 하나씩 도전하고 있다. 모두들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퇴소 하루 전인 합숙 20일째.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3주간 고생하셔서 저희가 휴가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네. 어떤 건지 한번 뒤로 돌아주세요. 퇴소 전 참가자들에게 마지막 과제가 주어졌다. 증상 치유를 위한 특별한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 서울 여행을 떠납니다. 회피하는 공간이었던 지하철을 타고 남산에 도착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을 위해 멋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한 일임을 느껴보세요. 화이팅! 우리 죽을 거야. 공항 판정 이후 여행은 꿈도 못 꿨는데 지하철이라니. 말이 여행이지 혜진 씨에겐 고난의 행군인 셈. 나중에 봐. 떨려요 좀. 그럼 떨려? 네. 그동안 숨이 막힐 것 같은 불안감에 지하철을 타지 못했다. 합숙 전 1년 만에 탄 지하철에서 역시 죽을 것 같은 공포감에 시달렸다. 그런데 오늘 지하철을 무려 열 정거장이나 타고 가야 한다. 혜진이가 지가 따로 타지요. 지도 지 자신 더 허전한다고. 두려움은 피하면 더 커지는 법. 혜진 씨는 이제 도망가고 싶지 않다. 아, 짜증나. 하지만 무서운 건 무서운 거다. 드디어 지하철 타기 도전. 과연 배운 대로 잘 해낼 수 있을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알아차림을 시작합니다. 명상에 빠져들며 지하철을 통과하길 20여 분. 마침내 목적지다. 두 사람 모두 열 정거장 타기 성공. 다행히 둘 다 공황은 없었다. 왔다! 와! 잘했어? 나 죽은 줄 알았어. 심박이 안 올라와. 이상하다. 공황이 왜 안 오르지? 근데 그러면서도 많이 불안하긴 했죠. 반불했다는 걸 가지고. 점점 좋아졌어. 공황장애 팀의 과제가 무사히 끝난 후 특별한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이들. 그런데 접시를 들고 나타난 이 사람은 스타 요리사 에드워드 권. 그 음식을 드시는 게 별로 즐겁지 않다.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무서운 손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배채우는데 급급한 걸 먹고 또는 제거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재미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서 이런 맛을 낼까? 한번